때라도 숙, 아주 숙청각이를 놓기네. 손도 한번 잡을 줄 몰라. 요새 같으면 다 이게 어깨 생긴다 안 생긴다 검사 다 하고 그래서 할 건데 그때는 손도 한번 못 잡아봐. 한 일주일 되도록 손을 안 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총각이 싫어. 이 총각이 겨우 싫어 싶어가지고 일주일 딱 된 년에 내 뭐 한 가지 물어볼까 이렇게는 물어봐요 이래. 아니, 혹시 바보 아냐고. 바보? 그럼 오늘 38선을 한번 넘어볼까?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38선을 넘었는 거야.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경북 영주의 한 마을. 여기 추석을 앞두고 더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에게도 이 계절은 가장 바쁘지만 설레는 시간이라는데요. 부부는 오늘도 2인 1조 한 팀이 되어 집을 나섭니다. 남편 정운순 씨와 아내 배명희 씨. 부부는 47년을 늘 이렇게 부부로, 동료로 일상을 채워가고 있다는데요. 10만여 제곱미터의 사과밭을 일구고 있는 부부. 가진 것 없던 부부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일군 터전이랍니다. 잘 익은 사과들은 추석 전에 일찌감치 수확을 마쳤고 지금은 10월에 수확할 사과를 관리 중이라는데요. 사과 한 알 주인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작업. 정성으로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양강이라는 거예요. 양강 사과. 봉지씨 안 오요? 요래 새파란 게 이쁘잖아.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보면 또 싸게 요래 돼. 이게 자식 농사라 그래. 자식 농사. 색이 유독 붉고 육질이 단단해 식감이 좋은 양광 사과는 더 신경 써서 키워야 하는 품종이랍니다. 이게 두겹으로 왜 싸신 거예요? 그게 깔 잘라라고. 안 그러면 호봉질 씌우면 이 깔이 잘 났나. 아, 색깔이요? 색깔이 새각이 안 난다. 그럼 지금 하얀 거는 왜 벗기세요? 아, 요거는 이제 한번 뺏겨야 되지.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뺏기 보면 뒤뿌리. 양광사과는 이렇게 봉지를 이중으로 씌우고 5일에서 7일의 사이를 두고 열어줘야 붉고 예쁘게 익는다네요. 높이 줘야 돈 떨어졌다, 돈 떨어졌어. 응, 이게 돈 떨어졌네. 이 많은 알 하나 중에 한 개 떨어지면 뭐 어때, 그지요? 그렇지만 한 개 떨어지면 아이씨, 이랬다. 두 개 떨어지면 욕 나온다니까. 한 개 떨어져 봤다 그거 표가 나나. 그런데도 그게 안 그렇더라고. 늘 딱 붙어 일하는 부부. 하지만 부부의 첫 만남은 이 사과처럼 달달하지도 향기롭지도 않았답니다. 내가 여기 처음에 온 지가 24살에 선을 보고 23살에 선을 보고 이 아저씨 23살에 선 보고 나는 24살에 우리 외숙모가 중심을 했어요. 불쌍하고 참 가엾은 사람이야. 어릴 적에 손실 부모 다 잃고 그래가지고 선을 딱 봤는데 뭐 좀 해 한 개 새카맣게 짭짭 한 개 방에서 내 문구머리를 이렇게 뚫고 나는 한번 봤지. 저 문 앞에 들어오는 걸 딱 보니까 너무 측은해 보이는 거야. 엄마가 또 야 니 어떻노? 어? 니가 맨날 불쌍한 사람한테 간다 했지. 애미 애비도 없는데 그런데 간다 했지 이래. 그럼 몰라 나는 뭐 엄마 괜찮으면 괜찮겠지 뭐 이랬어. 측은해 보여서 더 마음이 갔다는 아내. 인연은 인연이었나 봅니다. 결혼식을 영주 OK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갖고로 올렸어. 올리고 시집을 따고 뭐 집에 있나 뭐 집도 한 채 없어. 뭐 조마한 오막살이 집을 이제 뒤에 이제 누가 임시 사라고 주더라고. 그래 거기서 이제 살았어. 살다도 아주 숙청각이를 놓겠네. 손도 한번 잡을 줄 몰라. 요새 같으면 다
이게 어깨 생긴다 안 생긴다 검사 다 하고 그래서 할 건데 그때는 손도 한번 못 잡아봐. 한 일주일 되도록 손을 안 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총각이 싫어. 이 총각이 겸 싫어 싶어가지고 일주일 딱 됐년에 내 뭐 한 가지 물어볼까 이렇게는 뭐 물어봐요 이래. 아, 혹시 바보 아냐고. 바보? 그럼 오늘 38선을 한번 넘어볼까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38선을 넘었는 거야. 듣고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 이거 실화 맞나요? 아버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원망은 안 되세요? 원망은 안 돼. 워낙 착하고 성실하고 돈은 둘째야. 어쨌든 사람 하나만 보면 돼. 없어도 부지런하면 돼. 부지런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내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답니다. 지금 올해 작황은 좀 어떠세요? 올해 작황은 별로 좋질 않지. 이게 별로 달리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지. 나. 사과 피해 바람에 뭐 이리저리 막 병들고 막 날이 너무 뜨구니까 그래 막 탄자고 뭐고 병이 많이 들어가지고 막 얼어졌어. 그래 지금 엉성하게 지금 달렸는데 비싸니까 맨 그게. 상황은 안 좋아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일 하나가 끝나면 또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부부가 다음으로 할 일은 사과를 따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는데요. 비바람과 병으로 떨어진 사과들. 마음은 쓰리지만 그렇다고 버려둘 순 없답니다. 이것도 다 돈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오래 해야 돼. 오래 가지고 글쎄 이게 성한 것 같으면 요새 이런 사과가 아마 20만 원 넘거든. 이런 박스로 20만 원 넘는데 이래도 해놓으니까 이것도 받아주니까 고맙지 이런 사과라도. 그지? 버리면 안 돼. 농사 지은 거라서. 아까워 안 돼. 1년 내내 이 사과밭에 들인 정성을 생각하면 사과 한 알도 허투루 버릴 순 없는 부부입니다. 빨리 댕기네. 가뜩이나 속상한데 느긋한 남편. 결국 아내 명희 씨가 나섭니다. 직접 다니면서 작업을 하기로 한 건데요. 됐어. 다 됐어. 고고. 매사 서두르는 게 일상이 된 명희 씨. 오늘도 바쁘게 움직인 명희 씨 덕에 과수원 일과도 일찍 마무리됐습니다. 안 돼. 뭐 와? 뭐 와? 바쁘고. 뭐 힘이 딸이나? 바람이 들을 것 같지. 그런데 남편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아내의 요청에 따라 밤송이를 따는 남편. 아내의 말이라면 뭐든 잘 들어주는 사랑꾼 남편이라는데요. 할배 제발 주면 되겠다. 경운기로 10여 분 달려 도착한 부부의 집. 밭일을 하고 와서도 명희 씨는 앉아 쉴 새가 없습니다. 성격 급한 명희 씨, 저녁 준비도 속전속결인데요. 우리 뭐 간단하게 해가 먹지 뭐. 날만 좀 어두워도 하면 막 일찍 먹고 취하고. 아이 고이들어. 아이고, 지수 성찰. 왜 이렇게 잘했어? 잘한 건 없어. 맨날 우리 먹는다. 이거 어디 좋은 건데? 다 먹으면 좋아. 먹기만 하면 뭐. 저녁나 가져오게. 아. 이게, 그건 돈 주고 또 잘 못 먹는. 아, 진짜? 얼마 전 지인에게 선물 받은 야관 문주인데요. 보자, 맛 좀 보자. 이렇게. 아이고. 힘낼 것도 없어요. 이것만 막 얼굴만 따대면 막 푹 도는 걸 뭐. 이거 먹어가지고서 또 다를 거예요. 다른가 안 다른가.
술물 한번 해보자. 아, 맛있다. 맛있어? 술맛이 좋아서인지 밥맛도 좋답니다. 그냥 오늘 한 잔 더 먹자. 너무 맛있다, 맛있지? 응? 주한도에만 하면 되고, 야가 문값을 할란지 안 할란지 그거는 오늘 보면 알겠지. 응? 술맛이 있는 거 보이 될 것 같다. 자네가 그냥 먹기 아, 뭐 둘이 다 취하면 안 되잖아. 뭐 취하도 먹으려고. 하나라도 성해야지. 너무 먹으면 꼬락 떨어져 자고 막. 서슴없이 19금 토크를 주고받는 부부. 결혼하고 일주일 동안 손도 안 잡았다던 그 부부 맞나요? 일하느라 고단도 하고 술도 한잔 했으니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한 부부. 하루 중 가장 편하고 행복한 시간이라죠. 아유. 아, 잘 가? 꿈 잘 거? 응, 알았어, 좀 꿀 거. 아이고. 자. 아, 불 꺼까? 어, 불 꺼. 불. 아, 불 꺼. 응.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고 잘했네. 그지, 아까 야간도 저녁에 먹었지? 아이고, 그럼 어, 먹고 또 너무 푹 자지 말고. 아니, 손 좀 가만히 있어. 손 좀 가만히 있어. 손 좀 가만히 있어. 자꾸 떠든거리지 말고 좀 우리 대체 가만히 있어. 두 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다음 날 아침. 밤새 잘들 주무셨는지 부부가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 힘을 어디다 갖다 쓰는지 뭐 이런 거는 잘 들지. 어? 이런 건 못 들어. 부부는 어제 주워온 사과를 팔러 나갈 참인데요. 외출에 나설 때면 부부는 늘 이렇게 함께랍니다. 보자, 이뻐? 부부에게 외출하는 날은 데이트하는 날. 모처럼 외출에 마음이 들뜨는 부부인데요. 그런데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 할배가 좀 운전을 배워가 하면 내가 얼마나 쉽나. 아니 그러게 운전을 어머님이 하시네요. 아내 안 배워. 조카가 차까지 사줬는데도 안 하더라고. 아내. 면허증은 하면 오래됐지요. 오래됐는데 내가 잘 차를 요래 가까운 데는 요래 몰고 요렇게 둘이서 사부작 요래 다니지. 어디 뭐 먼데 장거리 하고 뭐 이래는 못 가. 무서워서 못 가. 어머니 따실 때 아버님은 왜 안 따셨어요? 어 그래 같이 따자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옆에 타도 말로는 운전을 내보다 더 잘해요. 뭐 천천히 가라는 동, 뭐 어떻단 동, 뭐 일로 가라는 동, 절로 가라는 동. 내한 타면 좋아. 아마. 네. 본인은 편하지만은 내가 조금. 뭐 혼자 뭐 갖다 올릴 때고 뭐 혼자 가고 사과도 혼자 팔려고만 가고 이러면 되는데 100장씩 싣고 맨날 내 혼자 둘이서. 아, 둘이 댕기면 좋지 뭐. 아 좋긴 좋아. 운전을 무서워하는 남편을 대신해 먼저 면허를 딴 아내. 안전운전을 하다 보니 30년 무사고 경력을 자랑한다는데요. 아이고 감사하구만. 나 이거 어릴 건데 받아주니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몰라. 내가 좀 가벼우면 들어다 줄 수도 있는데. 네 개, 여섯, 일곱, 여덟 개요? 여덟 개. 낙과를 팔아 받은 돈은 4만 원. 이마저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박네. 고마워요. 시내에 나온 김에 장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여기 되나? 안 되나?
요 돼지. 그런데 이 이래 가지고선 되는 거. 절로 딱 붙여 가지고선 돼야 되지. 아이고. 차만 타면 잔소리를 해대는 남편. 조수석 경력 30년. 운전만 못하지 운전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데요. 절로 가야지. 아버님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 차 타고 오면 맨날 주차, 그래. 주차하면 그걸 칸을 보고 빈 칸을 보고서는 불러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서 그 들어가려면 그게 되는 거 안 되지. 따라오지 말라고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그리 주차를 해도 안전하게 세워놔야 주차에다 주차에 해야 되지. 지하가 아무 때나 세워놓으면 만약에 차가 딴 차가 와서 들어박아도 보험이 안 돼. 알아? 아이고 운전도 뭐 하는 사람이 뭐 어찌 그리 잘 아나? 기본이지 그거. 아이고 참. 차만 타면 그래. 차만 타면 저리 잔소리를 한다 했겠네. 혼자 버스 타고 오든지. 여기. 어제 저 대주. 어디 될까? 그 앞에 될까? 조금 좀 땡길 거. 어떡하냐고. 뒤에 보고. 무인 단속 구간인데 불법 주차 지금 참대. 요게 되지 그죠? 요게 그러면 그 대일라면 안으로 쑥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래 사놓을까? 난 몰다지 딱지 그 개도 뭐지 자기 돈으로 내라. 아니 니 돈이 내 돈이야 니는 한 집에서. 아이고 좋네. 이래 대놓으면 되는가? 딴 사람들 이제 봐라요. 직진은 잘하지만 아직 주차는 조금 어렵다는 아내. 집 앞마당하고는 달라서 주차선을 딱딱 맞추는 게 쉽지는 않다네요. 어머, 티격태격 할 때는 언제고 남편 팔짱을 끼는 아내. 다행히 애정전선엔 문제 없어 보입니다. 노래 많아, 노래 옷 상태. 금방 걔가 아주 고지다 했어요. 마늘 사기 이거 좀 보주지. 아이고, 아니 이제. 네 제사가 많아, 제사가. 어, 내가 자기 팔게 많이 타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가 많아. 좀 더 줘. 아이고, 드시면 돼. 더 주는 재미가 있어야지. 싸기 샀어. 싸기 샀어? 응. 예.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해요. 예. 흥정의 여왕 알뜰한 명희 씨. 오늘도 실력 발휘를 해봅니다. 보통 안 탄다. 보통 얼마예요? 예. 요거는 만 원짜리. 요놈은. 아, 여기 만 원. 이게 2,000만 원. 요거는 3,000만 원. 아야 15,000 참. 미안 들어가고 만 원. 됐어. 그럼 말한 잘못대로 14,000 주죠. 1,500원 할까요? 14,000 주죠. 흥정에 성공한 명희 씨. 없는 형편에 이만큼 살림을 불린 것도 이런 알뜰한 아내 덕이 컸답니다. 둘 부부. 예, 예. 아, 신랑이야. 존니더. 나는 따로 살고 나 따로 다니고 싶은데 같이 다니 얼마나 보기 좋나. 존니더. 같이 다녀야지. 아니, 그냥 팔 따로 흔드는 게 나아. 아, 안 해. 우리는 안 그래. 어머야, 가장 기고. 아이고, 이뻐요. 네, 네. 하나 네. 나가라. 이쁘게 잘 가세요. 네. 하나 나가라. 어, 네, 나가라. 감사합니다. 같이 붙어 다녀야 보통 이렇게 남편들이 팔짱 끼고 그러면 이렇게 막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 피해를 하는데 이건 안 그래. 안 그래. 좋아해. 부부의 일상은 오늘도 이렇게 안팎으로 달달하답니다. 다음 날 부부의 집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제일 바쁜 사람은 이 집의 안주인 명희 씨. 새벽부터 일어나 이 음식들을 다 장만했다는데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벌초요. 우리 조상님들 벌초, 벌초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추석 밑에 뭐 아무 가정이나 다 벌초를 하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한 12시 넘어가 좀 아들이 왔더라고. 만며느리답게 손도 크고 털털한 성격 그대로 음식도 투박하게 담아냅니다. 근데 이렇게 다 손으로 계시는데요? 응, 손으로 해야지. 여름이 이제 우리 둘째 아들. 여는 우리 동생이고. 아. 동생이고. 여는 재종 질부고. 자, 들어가시게나. 아이고, 오늘 고생했어. 오늘 그래도 날이 이만큼 도와줬네. 응? 그지? 음식 안 해라고 수고했네. 웬일이야? 어? 칭찬하다 하고. 하여튼 우리 아줌마는 하는 솜씨가 있어가지고. 아유, 이거 누가 못해. 어떻게 하세요? 좀 재발라 그렇지. 평생 동안 밥만 했는데 이것도 뭐하고 이랬겨. 그러게. 난 뭐. 연사만 하고 뭐 할게. 그래 하면서 서가지. 지금은 농담까지 주고받지만 사실 이들 가족에겐 애틋하고 짠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물용사하고 보드 싸우는 건 내가 못 들었어. 하고 사이도 오시고 뭐. 우리 현이는 목소리 좀 커가지고 좀 누가 들으면 좀 오해할까 그거는 있지만 그러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형님하고 우리 형수님은 말이 현수고 형님이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요 나한테는. 우리가 형제가 사남매라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가지고 흩어져 생활했어요. 흩어져 생활해가지고 우리 형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형님은 어린 나이에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남의 집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 그 생각하면 눈물 나네. 옛날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난단 말이 말이야. 뿔뿔이 흩어졌던 형제들을 다시 모이게 한 것도 이들 부부였답니다. 집안에서는 우리 형님이 어른 아닌겨. 그래서 막 동생들 장계 보내고 시집 보내고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그 보답을 모아가면서 이래 지금까지 이래 살고 있지만 뭐 그렇다 알면 돼. 알면 돼. 저는 뭐 엄마 아버지 보면 그냥 짠한 생각밖에 그냥 짠해요. 내가 옛날 말도 얘기하면 그냥 통도 눈물 흘리고 그냥 그래요. 그냥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뭐 사춘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사춘기 없는 건 두 가지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무섭던 거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다. 두 가지잖아요. 저는 부자거든요. 시련은 그렇게 가족들을 더 단단하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